그때 신생아실에 AB형인 아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은...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나오면 바로 발목에 이름표를 끼워서 절대 아기가 바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AB형이었다고요. 만에 하나 바뀌었대도 그럼 AB형인 아기가 있었어야죠. 그쵸? 저희 병원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알겠습니다. 송이 아기 수첩을 놓고 나왔네. 왜요? 실은 그날 신생아실에서 의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엄마 금방 깨어나실 거야. 이게 왜 벌써 떨어졌지? 근데 아기가 발버둥 치다가 끊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병실에 누워있어야 할 정다정 산모님을 본 거야. 귀신 본 줄 알았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다정 산모님.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종이 이름표가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봐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겠어요? 아니, 진정하세요.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실은... 그날 천둥 번개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잠깐 불이 나갔었다가 예비 전력이 들어왔는데 정다정한테 어떻게 됐는지 빨리 가봐야겠어. 수혈 중일 텐데. 갑자기 복도에 정다정 산모님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혼수상태였던 제가 어떻게 거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락없이 정다정 산모님이었어요. 종이 이름표까지 떨어져 있었다면서요. 혹시 그날 CCTV 아직 있나요? 모르겠어요. 몇 년 전 일이라.